기도를 하는데 좀 찍고. 그 뭔 말인지 아세요? 자동차 회사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 최초의 카 레이서가 되어서 아시아에서 1등, 환태평양의 호주에 가서 2등이 가신 분. 키가 작고 힘이 세니까. 네, 그래서 최초, 한국 최초의 카 레이서였던 목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초, 제가 알기로는 한국 최초의 가장 나이 어린 부흥사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최초의 부흥사가 아니고 가장 나이가 어린 부흥사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초는 한국 목회자로서 최초로 미국에 가서 대형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 네, 그래서 세 번째 최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최초가 뭐냐? 해외 최초로 신학대학교를 설립하셨던 목사. 네팔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거기를 졸업한 6천 명이 네팔 복음화에 큰 역사를 이루는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에 신학교를 세워서 복음화하고 대만의 최초의 신학교를 세우셔서 대만 복음화를 앞장서고 그런 그 최초의 닉네임이 네 개나 있으신 분이야.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 목회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목회의 진기인지를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우리 목사님. 그 다음에 잘 끝까지 놓쳤는데 오시면서 제가 목사님 내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뷰틱 153 회사를 해요. 예, 뷰틱은 뭐예요? 아름다운 화장. 153은 물고기. 그 화장품 회사를 진천에서 하시는데 우리나라 모든 공장 중에 지붕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최초의 공장. 예, 그 화장품. 그래서 왜 진천에 있느냐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얼굴에 좋은 물이 진천에서 나온대요. 네, 그래서 거기 화장품 회사를 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에 계셔서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들도 좀 예쁘게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어제 자동차로 하나 네, 사모님들을 좋아하시는 뷰티 용품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내일 끝날 때 두 개씩 다 드릴 거예요. 회사님들에게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뷰틱 153 오한선 장로님이시고 우리 그리고 장로님께서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실래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모님과 목사님들이 큰 은혜가 되겠다고. 여러분들 이번 그 핵을 받고 하시는 이뻐지시는 동안에 우리 뷰팀 153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번영하는 게 많이도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말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다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 위인하시는 자 하나님과 더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거창하게 소개했어요. 저는 20살부터 사역자가 돼서 지금 오늘 41년째 목회. 아멘도 없으시네. 41년째 제가 했는데 한 20년 동안 미국에 나가 있는 거라 난 부자로 뛰다가 94년도에 미국을 가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또 일부분 소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은혜 받을 사람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님이 지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에게 입술의 기름 부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성사 하나님께서 주님의 심정과 사정을 발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하는데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자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어 순복할 때 믿는 자들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을 성삼의 날이 드릅다가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아멘. 할렐루야. 국내 목회자들은 이제 많이 뵙지를 못했어요. 이제 부흥사로서는 많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목회자 신학교를 쓰다 보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작년에 오고 이번에 이제 왔는데 오늘은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는 시간. 할렐루야.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싶은 사람만은, 너무 알고 싶은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확실히 알고 싶은 죄도 있더라. 할렐루야. 자, 저는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12시간, 뭐 13시간, 30시간 되기를 다 치고다 그러는데, 저는 유일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비행기 안이었어요. 그리고 땅에 딱 떨어지는 사역을 하고 또 비행기를 또 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깨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애들 내용들을 오늘 잠깐 대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에 드시나요? 내 편에서 성경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누구 편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소백독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한번 대안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목회자가 됐다면서 다 알아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오늘 딱 한마디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우리 한번 말씀해서 찾아보자.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가서 같이 찾아서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대초라는 말은 하늘이 있기 전에, 아주 마음에 안 드세요. 또 천사들이 있기 전에, 지금 만물이 있기 전에, 사람이 있기 전에, 그분이 누가 하나님이시냐? 말씀이 하나님. 뭐가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지만 내 말이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들 율법은 모세가 말미암아 왔고 복음은 예수 믿으러 말미암아 왔는데 율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복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인정을 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근데 대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하늘을 지었다 그리고 신들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들이 타락했고 신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지창조를 했다 이해가 하지만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다 이미 그 다음에 있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네 들어있었죠 이미 갇혀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와서 얘기했더니 흔히 보면 모세 하나님을 봤다고 시냈을까지 설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스테반이 순교당할 이유가 없지. 모세는 억지로 돌아가서 죽은 게 스테반 순교한데 자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오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을 우리가 읽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아니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모세 하나님을 봤는데 그럼 이건 무슨 소리? 그럼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시는 말씀은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이트 사이에서 뒷북지만 내리면서 나를 보고 한번 따라가요. 나를 보고 살자가 있다 없다 그럼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면 죽은데 어떻게 죽은 순간에 먼저 보는 순간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보라고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도 본래 그 음성을 들은 사람도 그 영향을 본 사람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정확해요. 그 구약에서 선지자의 말이 정확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믿을래요? 선지자의 말 믿을래요? 참,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또 들어 그럼,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을 보면, 나는 성경 안 가졌어요.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저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신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따라서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들었다 해서 못 들었다 해서.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을 본 자가 있다고 했었다. 아무도 본 자가 없어.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해서 산다고 했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알아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가장 근접하게 알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었어요. 본인이 쓰지도 못하고 제자가 썼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이단들이 나오고 저기 선지자들이 나옵니까? 유일하신 자만, 유일하신 자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싶은 사람아. 바로 알고 싶은 사람아. 저도 기도를 청년 때 하루에 7시간씩
아멘 없으시구나. 네.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2년 했어요. 여기 증인들 그 생각 본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네 번째 사회보는지 본 사람들 여기 있네. 좀 증인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12시간 기도 7시간 기도하면서 사역도 또 24시간 중에 2시간 잠자고 사역했어요. 아이고. 그 내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를 수배 삼아요. 도구 삼아 역사하셨다 이 말이야. 인간은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10년 전에 감사가 생겼나 목회하면서 북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삼각산 능력봉 청계산 다니면서 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 봉사로 끝은 1년에 봉이 격주로 이러거든. 두 교회씩 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깊은 걸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식으로 온 사람이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산 성령의 사람들 만드냐 해서 성령을 다시 모욕하기 시작하죠. 아멘. 그때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가르쳐 주셨어요. 네. 우리가 은혜가 뭡니까? 그 하나님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알아야 삼일째 네. 첫째를 알고 두 번째는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은혜인 겁니다. 삼일째만 네. 알아도 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이걸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규절들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심정 자기 사정이기 때문에 오늘 가르쳐 주리라면서 사람을 말로 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 이해가세요? 그래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자 속에 귀신도 나갑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으세요.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대초에 말씀도 하나님인데, 시작! 아,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으로 만나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3절인 것, 4절인 것 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봐봐요. 자, 다 배로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누가 지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4절. 따라가요. 4절. 이 시작. 이 말이에요. 자,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 그게 피조된 생명이에요? 피조된 생명이 아닌 조물주의 생명. 딱 조물주의 생명이야.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누구의 생명을 부여받는다고요? 그렇죠. 조물주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으리라면서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러면 창세전에 벌써 이미 우리에게 뭘 주려고 주님이 그 누구의 생명을 주려고 해? 영생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미 창세전에 따라와요. 창세전에 하늘이 있기 전에 천사가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 전에 언제 뭘 주려고 계셨다고? 누가 감히 제피세요? 이게 주님의 입장이야. 이게 주님의 사정인 거예요. 누가 내 사정을 하며 누가 내 심령을 하며 이미 창세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뭘 주려고 계셨다? 그 어떤 생명? 피조된 생명을 주려고 대비했어요. 조물주의 생명을 주려고 영원 아니야. 사람들이요 죄에서 구원받 그래요.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생명 조물주의 생명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루야 삼일체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하루야 돼. 왜 이래가세요? 그래야 그 조물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있어요. 그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계획 오셨어요?
그 대답을 우리 아방과 부르께서 이미 하늘을 짓기 전에 여러분들 신들이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생명을 갖고 계시다.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여러분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와 아들은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몸을 무슨 몸으로 살아요? 생명의? 성령의 몸.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부사들에게 뭘 주려고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했어요? 하늘을 치고, 여러분 신을 치고, 만물을 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나라에 전달,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와서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해서, 여러분들 그 죄와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거기 아멘 죽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하나도 놀리는 기색이 없어. 아이고 성령 받았다 좋다 펄펄 뛰고 은사 받았다 펄펄 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따라 한 생명이 전하보다도 귀하다. 왜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수하기는 피조된 생명 나무도 생명이 있고 모든 피조물이 돌도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창조한 생명이 불과합니다. 주님이 삼위일체를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율법을 비춰보니 우리가 죄인이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비춰보니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비춰보니까 죄인, 바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들 돌아오게 되면 누가 죽을 죄신병이 부여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영이 살아나고 아담과 범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여러분들 죽을 죄신병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 한 생명이 전하보다 기은 영을 떠오르는 그 부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위일체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창세전에 대초전에 그 생명을 주는 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여러분들 이 창조에 속하지 않냐는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창세전에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창조에 속한다는지 아닌지. 자, 히브리서 1장, 아니, 히브리서 9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은 창조에 속한 분이야. 창조에 속하지 않는 분. 그럼 누구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자.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물 전하는 얘기그 주물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려고요? 그 버린 자 예수님을 가난한 자에게 뭘 주려고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뭘 준다? 그 생명을 준 것을 이미 언제 얘기해왔어요? 이게 내 얘기인가 성경 얘기입니까? 저도요 강단에 40년을 썼으면 얼마나 썼겠어요. 저는 한국 강단보다 외국 강단을 더 많이 썼어요. 저는 미국에 이해가 안 갔어요. 김홍도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 목사님,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를 하는데 왜 그 감리교에 미국 가면 그 감리교에 나는 영어도 잘하고 군목도 했는데 왜 도대체 미국 교회에서 나를 타한 교회도 대중 교회에서 나를
강단에 세우자는 이유를 모르고 질문해서 국무부가 나한테 질문하여 공연 가는데 그때 교육자 선생님한테 와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안 세우는 이유가 있죠. 돌 충격받아야 됩니다. 아니 상위일체도 모르는 사람 에? 그분의 신자 예수님과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어떻게 강단에 양들에게 맡긴 그의 숲에 있으면 충격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나경원 목사님도 말씀하셨어 나도 없는데 높게 강단에 모셔봤어 세계에서 창문에 제일 큰 교회 교회 숲에서 그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언제든지 미국 강단에 서거든 아멘 아멘 난 들어본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미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신임 얻기까지요. 인정받기까지 그들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교한 사람인지 아닌지 말미만이 모른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들이 삼일체가 정리됐는지 독생성자 예수부터가 누군지 아는지 모르는지 몇 마디 던져보면 안 돼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었죠.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누가 해서 다 읽었지.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과하시네. 자, 예수님이 누구요? 아, 왜 대답을 못해? 아버지, 독생 때, 영광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누굴 못 따라내게요? 아버지의 독생인자 영광을 보는 거지. 아, 왜 안 해? 하나도 올리지도 않아. 미국 사람들에게 인도나 저는 인도 성애를 많이 한 사람, 아프리카 인도를 한 30년째 계속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갔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최고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드림처치예요. 라이로비. 그 일곱만 갖고 시간이 지금 70만 출석입니다. 아멘. 불과 20년 됐네. 라이로비 시가 아니고 드림처치예요. 들어가 보세요. 아주 깊은 가 보세요. 그도 이제 나지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사모님의 법이 인도 주인도 대사기 때문에 삼복회라고 선교사로 갔다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서 개척 일곱 명 갖고 시간이 있는데 그 교회가 아프리카의 최대 교회가 됐어. 20년 만에. 그리고 성전도 3만 2천 성을 지었어. 나이로비 시골이. 근데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게 뭐냐. 삼일체를 알았고. 참만하신 예수님을 알았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 역사 그 정도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제대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들은 가보면요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 가면 부끄러워서 앉으셔야 돼요 병신도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 성령이신 예수를 바로 알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다 그 생명을 내놓고 성령의 도구가 돼서 예수의 증인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 알아야 일을 합니까 모르고 일합니까 그럼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본것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읽으세요 그 왜 그걸 확인들을 안 하냐마요 여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시작 14절 읽어봐요 다시 읽어야 돼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자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 대영광 하나뿐이만 아버지의 독생 정말 영광을 보는 것들이시라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유괴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조그만 교회를 한다고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강단에 다 정이에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세요? 이 충격적으로 받을 사람은 이건 내 얘기인가?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면 독생하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사도 요한이 내 신앙이에요. 사도 요한은 20살에 불렀죠? 제가 20살에 부른 거죠. 20살에 부른 받아서 여러분들 100세까지 꼭 80년을 목회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에서 10살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 사도를 나는 부른 받았어요. 갈릴리에서 다 부른 받았는데 유일하게 같은 동네 나사렛에서 살았던 여러분은 이 사도 요한 20살에 부른 그가 이런 소리를 좀 느끼면요. 나중에 성경, 나중에 예수님 부활신처럼 수십 년 후에 기록했어요. 본 적이 없고, 아무 때도 내 여행을 본 적이 없는데, 나를 먼저는 아버지가. 하나 놀래기도. 백인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요. 미국 교인들인데도, 미국 교회 목회자들인데도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립니다. 하야. 멕시코 가서 설거지가 눈물 뚝뚝 들고 겨쳐야 통곡을 해야 된다고. 남미도 마찬가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근데 항상들은 930번 침략을 받아갖고 이런 등승들하고 저런 등승들하고 조경도 모사 두시 먹고 있는 거야. 내 안에는 성찬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가르쳐 줄 분이 그분이 내 안에서 계세요. 하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믿지 마라.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고아가 침례를 보낸 열흘 만에 다시 오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거처를 같이 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결교 관주 그 다음에 김충기 목사님도 부여 좋아요. 나경일 목사님도 부여요. 그 다음에 누구로 지복규 목사님도 부여요. 윤 목사님 비슷한 노력한 경우에 같은 부여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회사는 뭐 세도 그런 데는 잘하는데 회사는 안 부르더라고. 회사는 김종필 씨 모양입니다. 김종필 씨 같은 동네 근처 이웃집 사람이거든. 제가 전도에서 교회장이시오. 아직까지 만년 권사님이시오. 장모님이 못 되셨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도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머리 나빠요?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정치인가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소리 들으니까, 아니, 무슨,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그분 누구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더라, 이 말이에요. 당구 얘기 갖고 그분 믿으세요. 저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슨 소리인지 깨달은 사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을 축구와서 저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미나를 지난번에 작년에 와서 한번 많은 얘기를 하고 제가 아프리카로 많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 목사님 은혜를 받은 게 뭐냐 너무 무슨 바로 윤 목사님은 성삼위 하나님 수계사마 도구다마 쓰고 계시구나. 저는 그걸 작년에 깨달은 것 같기 때문에 참 대단한 하나님의 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도구가 되게되는 것이라. 근데 하나님은 도구로 택할 때 아는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택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택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육법전설을 모르는 사람도 법관사인 데려다가 임명합니까? 율법이 뭐이며 복음이 뭐이며 여러분들 바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요. 여러분들 복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신구약을 다 일시시키지 말아요. 알아야 율법을 아는 자 복음을 잘 알아. 율법의 정치가 무엇인지 복음의 정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야. 주님이 도로가 믿으시나 너희가 나를 택할 내가 너를 택해서 세운다고 그랬어. 주님이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자를 택하듯이 모르는 자를 택하듯이 아는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신 분이 다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은 그분은 본체요. 본체시다. 1장 3절에 그분은 본체 형상이다. 아니, 모르는 목사님은 다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단도직적으로 영생을 주는 분이 누군지라는 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라는 걸 성경 66권 아무리 찾아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딱 단도직적으로 여러 기절 나왔으면 그냥 읽으면 될 텐데 한번 보실래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20절 이 예수님이 아닌 건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제대로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가 되세요.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말하는 누구라래? 예수가 누군지 말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거야,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형상, 본체시로 자기를 낮추신, 죽기까지 낮추신, 여러분, 정말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안에 복종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정말 심정과 사장을 여러분들 다 충분히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본체는 바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법이 되셔야. 아, 누구든 인정 못하나? 그분이, 여러분, 계신, 나타나면, 그분의 남은 공생애가 내게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해가세요? 소원지만 평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명함에 귀신이 나가야 돼요. 부모님도 소리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 주께서 함께 역사상 끝나는 앞에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 고아같이 버려두었어요. 다시 왔어요. 한번 보세요, 완도분 14장. 여러분들, 뭐 18절 뭐 바쁘니까 집에 가서 다 참작해도 돼요. 16절부터 23절을 보면 정확히 예수님이 예언을 하잖아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자, 이분 예수님은 인류의 구물과 죄를 다 감당하고 십자가 흘려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고 우리를 정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자에게 여러분들 그 영혼 속에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주리라 하려. 그래서 그분은 동안 성천하고 열흘 만에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참 일체가 돼서 우리 영혼 속에 거처를 같이 하고 온 것이 되셔야. 이해가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내일 23절 읽어보세요. 간단한 걸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시작.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자, 보세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는 하나님이나 저기가 회개하라 천국이가 회개하라는 건 천국이가 왔다는 소리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영혼 속으로 성전 삼고 온다 소리 하려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도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 너희 하나에 계시니라.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성산에는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거처를 같이 하고 있어요. 부마기장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아기 때문에 제가 성산 가면 그분이 따라가야 한다고요. 성계산 가면 그분이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제가 아프리카 가면 그분이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화장실 가면 여러분들 그분은 한번 이만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 할렐루야. 물론 죄를 짓고 얘기한다면 다시 범죄한다면 여러분도 소멸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가서 가는 것만 정말 때려드리고 복음을 전해서 죄를 자복시키고 회개시키고 야, 정말 죽게 돌아오게 해서 그리스도만 제 죽은 영혼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정말 죽을 죄 생명을 부여하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여받게 해서 여러분들이 죄 지기 내 삶을 그들도 역시 도구가 되게 한다면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전부도 내가 해야 돼요. 성동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전도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각이 각진 사람들을 전도를 해봤지만 가서 성동에 함께 하면요 간단히 암만 난각한 사람도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주인 알고도 일을 나와서도 무너집니다. 누가 가르쳐야 되나? 누가 예수의 증인이냐? 사람은 예수의 증인 될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예수의 증인 될 사람 있어요? 개인으로 예수의 증인 될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이틀 동안 묻은 120세에 3일 만에 부활한 걸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활한 사람이 봤어.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성령이 살린 거 믿으셔. 그럼 성령님을 거기 이틀 동안 묻어내기실 때 계셨다는 증거야? 계셨다는 증거.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드리와 사마리아다. 예수의 증인이 되게라면서 증인이란 건 목격자입니다. 안 보고 봤다는 이증이에요. 보통요. 여러분들 근데 단 막달라 말해봐. 그러면 부활한 상태에서 제자들 부활한 상태에서 봤어요. 그것도 다 의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 성전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바로 여러분들 인자가 틀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아니라 아니야. 부활 성전하기까지 그들 아니 만약에 예수를 알았다면 유태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인 걸 알았는데 죽여? 죽을 죽을 알았는데 죽여? 원룸인가 죽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만약 예수님이 안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누군가 죽인 환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안 그래요? 말만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거기서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지?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신 내 말씀 주십니다. 피를 담은 내 허물과 죄를 다 감당하게 해서 피를 흘리셨다.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줬다. 근데 그분을 여러분들 모셔드리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이름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그 보내신 때 예수님과 누군지를 확실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놀라운 충격을 받은 자 요한일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을 승전했으나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봤는지 한번 보자.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충격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 감동이 안 된 사람들이 이긴 거야.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저 인도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들은 교회도 다 쳤는데 2000년 동안 신앙을 상속한다.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데 이 동네는 아까도 얘기했죠. 930번 침략을 받아 이놈도 의심들하고 저놈도 의심들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야 돼 아니야.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든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하나님이세요. 영생인 거 믿으시마. 자 예수님은 그 태초에 계신 분을 최초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준 거 믿으시마. 자 그럼 뭘 만졌다고 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만졌다고 했어요? 태초에 계신 생명. 태초에 계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니라면서요. 얘가 우리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야. 그 태초에 계신 생명을 사도요한이 사도들이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시라 했다. 근데 그 영이 육신이 돼서 2000년 전에 아버지 품에 나와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렸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아래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보네들 믿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먼저요, 예수님이 먼저. 아들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아들 예수가 이시야 하나님이 말이야. 아들 예수를 부정하나 아들 아버지도 없는 거래.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건 누굴 보았다는 얘기지? 뭘 말이 되고 있습니까? 야, 사도요한은 사도요한의 성령이 감동돼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죄와 공부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조물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다. 근데 그분은 원래 죄가 없는 이런다 하나님이시고 원래 그렇죠. 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시키고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서 축도에 뭐라고요? 이제는 주 예수를 된 은혜. 은혜가 문제요? 사랑이 문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리라면서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갖다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교통함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동안하고 단둘이 별로 말이 아니야. 기도하다 찬송기도 마음에 찬미하다 영에 찬미하다 마음에 기도하다 참 마음에 찬송하다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눈 깜짝할 밤새들은 지나가는데 그분과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육신의 피부를 축복하지. 그분이 함께 하면 독생 같은 세임을 주리라고. 우리 교인들 여부와에서 저 24시간 중에 22시간도 일을 하던 지금 정말 내가 막가야 진짜. 맡은 교회들, 지교회들, 신앙교들, 교육자들, 장로님은 저를 따라다니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한 사람의 눈으로 신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원에들 하려니까 이런 성령이 성사면하게 동부가 되면 가능한 것이 되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여러분들 사람이라 이 말이어서 또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이건 저 그리스도 이단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을 아니 그죠?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얘기할 뿐이요.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왜 아멘이야?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의 자유지를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안 읽고 싶은가 봐. 근데 주의는 왜 성령을 안 읽으려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에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안 믿어 사람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라며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여러분들 말씀인 거예요. 아니 왜 안 읽어? 왜 안 읽어? 그럼 여기 왜 세미나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성경을 볼 때 근심을 얼마나 하냐? 저 금방 믿는 거죠. 내가 언젠가 행한대로 행한대로 복을 테니까 어떻게 보지?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안에 행한대로가 부고 행한대로 부은다는 사실. 제가 홍경표가 강사니까 저는 강사로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표적도 하나님도 여러분도 하나님도 절대로 성령을 초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표적을 일으켜 성령을 초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해. 이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믿지 못하면 어찌냐도 그런데 목사님 여러분들 버림죄라고 그랬어. 다음에 성삼의 하나님 내 속에 계신 걸 믿지 못하면 버림죄. 41년을 목회했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력을 내 경험을 넘다는 지식이 어디 계세요? 저 병 많이 고쳤다. 내가 고쳤어요. 성삼의 하나님 역사하리라 수천만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보러 가주시고 내가 동원했어요. 성삼의 하나님의 놀라 사람의 마음을 기획하니 발걸음은 요하시하리라 성령께서 그들을 데려다 놓는 거야.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께 돌아와서 생명을 부여받게 하려고 주님의 모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것 없어 1미나 40미나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버님 내가 59세기를 대표해버려요. 무슨 키가 그러는 것에 성산에 난이 노연이 하네요. 어디 한번 저거 다 대만들 할 수 있었어. 준비 택하는 줄 아십니까? 잘생겼다고 택하는 줄 알아요? 삼위일체를 아래에 택하여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그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택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순수하신 분이 원래 충청도 사람은요 앞에서는 밟는데 충청도 사람도 와 있지 나 죄송하네 꼭 기쁨목 나서 공시럽으로 오대면 나는 목사님 앞에 다 뒤가서 뭐라고 하네 앞에서만 말하지 난 내려가면 아무런도 만나지도 않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기라 해서 그래서 각색병이 낳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들이 치환받고 지구지와 하나님과 지구를 부르쳐서 그들이 영원히 잘되고 범죄가 육체가 강간하게 할 때 우리가 목회자가 할 일이 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분을 종물주의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으로 따라서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종물주의 생명을 부여하는 자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죽은 영혼 전체 살리고 두 번째 생명 부여하고 세 번째 성령 받기까지 사도가 우리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많은 방언다고 해도 너희들 모두 열두 사람이 좀 되더라. 그래서 그 작업까지 하게 되는 거야. 성령 받게 하는데 관심을 방언만 오는 게 저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만 아니면 방언도 되는 거야. 사도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도 이런 데 예수님 그렇죠. 남은 동생을 가진 것에 비해서 성산에 하나님이 하신 거에 따라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소리니? 이병준 목사님도 그렇게 훌륭한 성결교 여기도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건축에서 그렇게 하신데 가서 성령 가니까 방언을 모독해서 이병준 목사님 교회는 누구야? 이 총장님이 방언을 모독이 있거든요. 그건 성결교가. 그래요. 방언을 모독. 전교에 방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목사님도 방언. 그래서 전교인들은 어디 올라갔느냐? 최고 목사님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 거기에서 전교인 방언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170년 전 교인이 성경교회 최대 교회 대한민국의 최대 교회 이동도 목사님 성경교회가 최고 부대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나 괜히 그 싫어지고 내 흥분했나 봐. 아니 지금 흥분 안 돼 생겨서 내 안에 있을 거냐? 와서 이런 거 다 들어봤어요. 목사님들 다 사실 국회 목사님들이 여기 강단에 성님들이요 전체가 다 그런 분이 안에 들어오세요. 다음에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만한 목사님 누구 저보다 누구예요? 늦게 들어오셨겠네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잘 들어요. 선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을 누가 내 사정을 알아요. 이게 주님의 사정, 주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안 믿어주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젊은이 동아 성도로게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기독교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미국 갔다 돌아보니까 20년 내 돌아보니까요 아휴 신천지가 하나님께 안 사오기가 장길자가 200만원 부부가 그랬어. 신천지가 70만원 부부가 그랬어. 그런데도 한국교가 그렇게 이단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안성이 하나님이라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문설명에 200만이 넘어갔어. 이렇게 하고도 지금 하는 교계는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별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예수를 전해볼라 문화를 전해보고 프로그램을 전하고 내가 잠시 열어보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병을 고쳐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본능이 나타나야 된다.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내 방법 내 수단 내 거니까 아니 여기다 모셔놓고 엉뚱한 사람 찾아야 돼.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마. 천안에 그분이 안 성산에 나냐나 했다고 이렇게 주님을 몰랐다면 제가 어디 키를 봐서 키도 대한민국에서 키가 제일 작은 목사인데 그런데 비행기는 최고 많이 타게 해주더라. 지금 이 내방을 걸어서
가르치고 하네. 안 믿어! 라고 대부분 한 것만 알아. 내 마인이지 카드 다 줘야 해, 봐봐. 가시는 거, 대란 거, 내일 다, 여러분들 요새 줘야 해, 봐봐. 그럼 우리 선수는 출입국가에서 한 거라도 뛰어봐요. 한마디로 입대해야 될 테니까. 주님의 수련관에서 주님의 심정과 사정을 강건하게 나갔습니다. 주님의 중심과 원하심과 순천하심과 이런 데 다시 그때 이후로 정말 참 오신 성령 오순절 강림과 파시적인 말씀을 했어. 그때까지 빠르게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이 가져서 내가 여기 참가면 하니 우리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전도를 하면 주님은 또 보좌에 앉으셔서 모른다 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는 믿으라. 내가 보지 이 거할 곳이 많더라. 우리가 하나 사람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집을 주님은 예비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땅과 하늘나라 동시에 일어나신다 이 말이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다 이 말이야. 우리 육체 영혼 속에도 계신다 이 말이야.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되죠. 다 목사들도 보는 분이나 들리는 말이야. 저도 목사님하고 목회자 세미나 36 출발해서 많이 찾는 거 이런 거 봤어요. 거부하는 팀들 내가 다 만나 봤어요. 여러분들 참난 답답 충격 너무나 받았습니다. 전수부사에 불러받아서 세상을 나가본 사람이에요. 그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카드 의지하지 은행 의지하지 방백들 의지하지 아무 도움을 인생들 의지하고 95%가 다 그런 것 내 안에 계신 성삼의 하나님을 의지하러 살아. 그리스도의 영인 말씀을 의지하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인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이 날 가르친다 이 말이야. 권능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능력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은사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이야. 성령을 띄운다 이 말이야. 지금도 에이즈가 나간다 이 말이야. 이해하세요? 아프리카 가서 숨을 얻으면 지금 3일만 여기 집회하면 그 나오지고 나면 나중에 의사들 때라도 단제가 없어져 버려요. 아이즈가 그리고 피부 뽑을 피가 아이즈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이러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사람의 눈으로 심어지 마요. 오직 나의 신으로 기도이라. 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 못하게 없다 이 말이야. 이 그리스도의 영인 말씀을 넘치 못하게 없다 이 말이야. 성경에 의해서 역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주께서 함께 역사사 들자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여 확실히 증거란 일을 그들에게 지금 경험시켜줘야 돼. 그리고 너희가 그 둘째 생명을 받아들여란 말이야. 하나님 아들에게 성삼 일체 인정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철도천에게 주님을 자백하고 철도천에게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 때 죽음 여기 살아나는 거야. 생명이 종을 재생명이 부인이라는 거야. 생명이 종을 재생명이 부인인 자에게 성령이 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어있다 이 말이야. 이해하세요? 만약에 그분을 제가 안 모시고 다닌다면 큰저 백인들한테 가서 내가 그 허버드에 일어나온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마 지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작았는데도 커큰 사람들이 같이 동생이랑 보면 이상해야죠. 그들은 내 안에 계신 성삼양님을 알아요. 엑소코스라고 안 따라 다니냐고 그래서 말이지 잘 안 따라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요 성삼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들은 아무리 그들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낮아지고 여러분들 같이 동역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 가서 뺏어봤거든요. 한 생명이 전화받아 기원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부여하려고 눈물이 없으면요 그들은 모든 걸 다 협조해 주십니다. 왜 안 해? 왜 한 생명이 전화받아 기원 영혼이 여러분 그 영혼에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 뭐가 그들이 아깝겠어. 자기 지식 다 가르쳐 줍니다. 자기 물질 다 줍니다. 왜 안 해? 자기 낭만 다 주려고 그래 다 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들 절대로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 이해가시나? 이해가시나? 저는 미국 사회에 가서 이런 백인들 사회에 들어가 백인 교단에 들어가서 일할 때 이 아시아 총각국이 될 때까지는요 그들은 저를 10년을 지켜봤어요. 보러 보면서 여러분들 2장 10절 읽어보세요. 이런 분이 여러분
표현이 통이잖아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자, 성경은 뭘 통달해? 아버지 계획을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뜻이 성취한 걸 알아야 몰라요. 그분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계획은 뭘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들 야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고, 왜 승천하고, 왜 영으로 다시 개척한 게 좋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공중제림 해야 되고, 왜 백보자 심판을 하고, 왜 세일사님과 시운사 기부사님과 생명숙하는가를 가는지, 그걸 다 통달하고 계신 것들이 계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에 관한 것, 아들에 관한 것, 성경에 관한 여러분들, 천재 그분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분인가 되겠죠. 가만한 것을 기록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을 무시하고 엉뚱을, 그렇죠? 지금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 하지 마라. 지도자는 어디? 그리스도 영이 한 걸 믿으시라. 그리스도 한 분이 믿으시라. 말씀의 지배를 받자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받다. 그리스도 영에 애매하고 붙잡힌 받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오늘서부터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살아가. 기도가 먼저요, 말씀을 먼저요. 거꾸로 알고 있네. 기도하여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다음에 말씀을 진리 가운데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해내, 기도. 제 목소리가 이러니까 사람들은 슬슬 막 비웃어요, 목사들이. 기도해봐. 열 번부터 파란 계속. 왜 그래? 기도해서. 너 그러니까 쓰임 받지 못하잖아. 다리가 공부한대서 목사의 목소리, 헤헤, 역장사야. 뱅자태야. 야, 니가 기도 그러면 목구멍 열 번 터지게 피곤하게 기도해봤냐, 이 여러분들, 그분은 내 안에서. 그렇게 해야만. 그러면 목구멍 터지는 게 피가 오면 목구멍 터져서 이렇게 목소리 변하는 게 낫겠어요? 약대 무릎이 낫겠어요? 약대 무릎은 누구나 꿇고 앉아서 그게 무서운 게 돼도 약대 무릎 피가 피로 흘러도 그렇지만 목구멍 이러면 피가 오면 저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에 2시간, 20시간, 70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제 무릎 부르면 70시간 기도했어요. 왜? 우선 이건 문을 엿보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 들은 근데 거기 문을 딱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에 또 70시간. 아멘. 금식하면서 70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감내산이 그렇게 잘 되는 겁니다. 그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인 것 안에 계세요. 이 친구 목사님, 지금 딴 사람이 인정 받았지만, 이번 딴 초청일 때, 이 기도원도 지금 빈도산 여자 목사님한테 왔다 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십 년 만에 온 거예요. 시작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도. 나보다 기도. 기도할 사람아. 기도로 하냐, 죄가 자백되죠. 기도로 하냐, 회개를 하지. 기도로 하냐, 돌아올 수가 있어요. 주님한테. 주님께 돌아온 자를 주님이 쓰신다, 이 말이야. 동호사 마술하면 쓰신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감사하게. 오늘 뭐, 저는 이렇게 말씀 전했으면 됐어요. 주의 종인가? 능력 사요? 능력 목회? 누가 목회하는 거야? 네. 교회 감독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맡으셔. 네. 성령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떠나는데 분명히 히브리서 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10장 38절에 여러분들 예수님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 예수께 성령을 기름 것도 다시네. 그러면 마귀에게 들린 애들 저주가 가는 것이 물물지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성령이 일을 하게 만들어라 말이야. 그리고 그에게 나를 다시 나타내라. 성령께서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야. 자으로 말하게 아니라 장래인까지 알려주신다 이 말이야.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주역으로 말이야. 믿고 순간성을 믿고 성령할 때 나를 속에 전해서 주께서 함께해서 듣다라는 표정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역사상을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채워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주와 가난과 진노를 물리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 영원히 잘되게 하고 범죄하는 인체가 강건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면서 뭔 근성이 지는데
힘이 해나셔야 저는 여기 와서 2주 동안 큰 은혜 받았어요. 저는 누구에게 양육을 받은 건지 없어요. 성사님은 당분간 못해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점수 받으면 다 들어갔죠. 나는 공부로 안 가서 왜 목회해야 되지? 풍행내기야지. 왜 안 해? 신방내기야지. 그렇죠. 대충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와서 어디 들을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깨우셔서 늘, 야, 많은 일을 해냈구나. 더 해냈구나, 그래요. 더! 말씀을 순종하겠구나. 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부여하겠구나.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겠구나. 그들 주께 생명이 부활로 나오게 하겠구나. 그리야 주님의 책임이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 우리는 전도하려면 그분이 올릴 수가 없어요. 오고 싶은 것만 먹어야지. 다 하려는데 북한만 하면 되지. 그렇죠? 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로 가보니까 3만 명이나 유태인들이 돌아왔어요.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에서 오겠다. 3만 명이 메시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있어요. 유태인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여러분들. 우리 갔다 온 장로님 거기 있어야지. 그럼 새벽 기도해요. 왜야? 새벽 기도 한 시간 와서 해, 다? 그리고 방언하고 성경적 귀신적으로 병 고치고 다 해! 성경이 되어있어요. 유태인들도 그렇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모슬림도 돌아오기 시작했어, 모슬림도. 그 봐요. 이제 주님의 책임을 갖다니. 우리가 주님을 책임을 앞당기게 하는 숫자는 한국 사람이 맞든, 여기, 아랍 사람이 맞든, 유태인들이 맞든, 주님의 숫자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건지 주님은 빨리, 우리도 뺏기기 전에 빨리 일어서라. 기도가 일어서라. 기도식 일어자, 이 말이에요. 전도가 되느냐, 안 되냐. 아니, 사람의 등으로 신고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다 되리라면서. 나와서 가라. 아픈 사람 병낫게 와봐요. 소경 뛰어와봐요. 그 가족 다 나와요. 왕병.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 사람, 미국에서 차관을 만들어내고. 사람들 다 빙수해요. 우리 애들은, 걔들은요, 우측으로 크니까 나오는데, 아마 그 여자들인데, 여자애들 셋이가 다 때려붙여. 내 옆에 당회장 다 때려놓고, 여자 셋이가, 그니까 엄마, 아버지가 시험부터 주에 나오려고 해, 나오려고 해. 안 나오려고 해. 아이고, 저래. 쟤가 참 훌륭해. 머리가 좀 머리가 아니고, 이 얘기 된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다 때려붙여라. 더 붙여라, 더 붙여라. 그러면서 기도해줬더니, 얘네들은요, 하나는 너무 참아. 미국에서요! 하나는 쭉 참아. 여자들이 태백이 나왔죠. 연방 먹으면 참아야 됐어요. 그래, 우리 딸은 그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걔는 LA 교육부 교육감이 됐어요. 그것도 31살의 교육감이 됐어요. 인터넷 들어가 봐요, 올라가서.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님 역시 이리 가게 되셔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게 되면 자꾸 그 여자들이 나오더라. 여자들이 이해가세요? 자, 그런 애들 아주 시태됐다 싶어. 시집안 가고 그렇게 부끄러워서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 그런 애들 신앙 나쁘냐? 신앙 좋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이런 자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백인들 다 제끼고 거꾸로 하는 이유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세상이 감당하지 그들이 유일하신 장관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합니다. 그들은 내 안에 한 성사면 안에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백인 앞에 아무리 서도 담대합니다. 네 하나님 다니고 내 하나님 다니냐?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받았다냐? 한 지혜 한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한다? 그들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올라 그 성령의 사람만이 그 일을 해라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김영 총재가 그래 맨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 아메리카를 얘기해서 맨날 이렇게 그냥 내게서 다 시공적적에서 지정당이 내가 봐야 해가라고 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중학교 끝나는 지금 국제군 총재 김용이가 여러분 세계 총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학교 때 끝나간 사람 사람을 모르지 하나님 아는 거 계세요. 창도골도 이런 것을 대관도 대륙기사도 이런 것들 삼룡상자 보니까 세상이 간단합니까? 네. 여러분은 그런 일꾼 되셔라. 네. 그런 일꾼 되셔라. 네. 이해가세요? 네. 여기까지 저는 하는데 오늘 은혜 받으셔라. 네. 이
하나라도 얘기했어요? 내 사정을 하나라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 그 사람을 형사도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말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말이 말씀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부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기쁨이 따라오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리라. 그리고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세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세요. 방을 못 받은 사람께서 믿는 자에게 표를 따르다니 방을 받게 하세요. 저주 가운데 있는 그 귀신이 걸리는 귀신을 쫓으세요. 손을 넘기세요. 믿는 자에게. 그리고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다른 한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게 어디를 가든 나 손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저는 20살 때 네팔을 소원했어요. 하나님 네팔의 신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저긴 힌두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가 국왕이 됐습니다. 국왕이 될 것입니다. 손자들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그들이 이곳이 학교, 이도교회를 세우고 전교년대 50명으로 출발한 지금 500만 성도가 되버렸어. 30년 만에. 우리라 신학교를 통해 6천만이 들어오고 있어. 하야 힌두교가 무너져서 힌두교가 힘들어. 왕정제도가 폐지되고 이렇게 이대 대통령, 여러분, 그 대팔, 그런 나라에서 여자가 대통령이 됐었죠. 그것도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의 등을 의심으로 되지 않지만, 그 3,500년 동안 우상 후배들, 힌두교가 3억 3천을 심리든, 그, 여러분들 힌두교가 무너지는 걸 봤다, 이 말이야. 본부가 같은 분들아, 이 말이야. 그걸 머리를 치고, 그리고 인도가 막 그때부터 돌이 포격돌이 같이 붙어서 인도는 지금 2억 2천 명의 기독교인 들어버렸어. 1억 3천 명 중에 2억 2천 명의 기독교인 불과 지금부터 그러면 1999년도는 불과 1,100만 불과된 기독교인이 지금 2억 2천 명으로 급속도로 여러분 20년 만에 돌아버렸어. 하우야 그들이 지금 기도합니다. 왜하면 금요 처리합니다. 수요에 대합니다. 얘네를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신주교 사상에서 새벽에 신을 깨운다 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천년이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그럼 돌아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최고 많이 모인 내가 언제입니까? 벵가로에서 베니엘 목사님이 얼마 동원했냐? 180만 명을 나온 동안 동원했어. 대한민국 120만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예수님 부활성천하고 최대 임원 180만 명이 백만호에서 모였어. 그들은 회개하고 반통해했어. 그러니 2억 2천만 명이 되어버렸죠. 여러분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지마. 근데 그들 다 성령의 사람인가 믿으시나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랍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은 90명이 나가있는 아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달 사우디, 터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교회만 잠시 짓고 있어요.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사우디 가서도 교회를 지어요. 여러 나라에 가서도 교회를 짓다 이 말이에요. 터키 가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지어요. 이해가 지나요. 누구기 때문에 그들이 돈 줘서 내보냈나? 우린 돈 안 줘서 내보냈어. 그들이 전부한 사람들이 다 왕족들을 전부했어.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아. 성령의 사람이 가니까 이해가시마. 이해가세요? 오늘 정말 깨달은 사람 아니야? 깨달은 사람 아니야? 올해는 내가 이걸로 뵙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기도해야겠어요. 내겠어요. 그러신 뭐예요? 오늘서부터요. 오늘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긴 말씀을 의지하세요. 강백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 돈을 인생들에 의지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자 지도자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안에 근심 그 조용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영원 자기만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자복 죄를 자복하세요. 그저 지금까지 내 스스로 사는 걸.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죽게 돌아오세요. 죽게 돌아온 사람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 성령의 열매가 내게 드러날지 그걸 보고 뭘 보고 알아라. 성령의 열매 보고 알아라. 왜 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자라. 자, 오늘 우리 받았으면 아멘.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주 예수입니다. 그것도 나와 있을 성령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정말 주의 사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내 안에 모셔놨어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옛날에 법 안에 있었지만 우리 안에 영원 성령이 와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본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본체를 가졌다.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죽음을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안 짐맹 이렇게 성령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마. 여기 안 통하면 저는 아프리카로 가요. 잘난 아이가 먼저 잘난 아프리카 인도로 가요. 그들은 이런 탑식을 다 충족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마음에 떠나가요. 한국은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순수성을 좀 다시 되찾으시라 해요. 저 60년도 50년대 70년도에 80년도에 그 순수하게 충격받은 거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다시 돌아가자고요. 전도문께서 뭐 그 핍박받은 모든 핍박받으며 오도망하면 저도 40년 동안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니까 마귀를 대적하니 마귀의 포로되고 등록 분자를 자유케 하니까. 그러나 그걸 포로지 않았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아래야. 너희를 핍박하는 건 날 핍박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네 상이 금이라고 했거든요. 내 안에 그분이 위로를 하는데 뭘 못해. 그게 도경은 나는 눈 하나까지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 되거네. 여러분도 그런 지배자가 되어보시라. 지배를 당해야 된다 이거야. 지배를 완전히 왕성적 완전히 지배를 당해야 돼요.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들에게 용서해 주나. 정말 감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목사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머니 성령께서 이 친구를 기록해 놨는데 특히 신약 성경이 또 다 떠들었어요.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 바 하나님께 바라마다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군 성령의 음성이라 이 말이야. 오늘 사람의 음성으로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냐고 이렇게만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는데 능력자로 택하시는데 은사자로 택하시는데 은세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은사는 뭐예요? 죽은 자 살아남은 은사지. 그죠? 또 보시면 은사. 아니, 운동을 하면 1등 만들어놓은 건 은사 받았죠. 지원만 저희 죽는 거죠? 그 시에 지식. 이런 것들 다 그 은사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변화가 시켜요. 그럼 이런 일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된 그들이 나한테 잘하겠어요? 못 하겠어? 나한테 잘하는 거야. 주님께 잘해야 되지. 너희들도 나같이 주님의 도구가 되라.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그렇게 도구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밭의 역할을 해라. 바로 성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해줬다. 남의 역할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그런 예술을 나도 믿고 그런 예술을 나는 좀 모시게 해달라. 그들이 이런데 모셔서도 그들이 뭐가 되노.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목회가 얼마나 기쁘고 재미나고 즐거운 건지 아세요? 무슨 뭐 고통이 무슨 고통이 저는 고통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믿어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가 들어오면 복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왜 이래 여러분이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기뻐하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런 목회의 학 사람아 옆 사람한테 우리 학생이 우리 오늘서부터 성령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목회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교회의 감독은 성령이라 이 말이야. 주님의 핏값으로 참견해본 성령의 감독자 여러분이 교회라 이 말이야. 교회 여러분 안에 와 계시나 이 말이야. 여러분의 명원 속에 와 있다 이 말이야. 그분의 지도를 받으라 이 말이야.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래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천국에서 이런 건 속지도 않은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남은 세계에 살았어. 성경이 얼마나 주름주름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이신 성산이라면 기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기쁨과 환희로 충만한 보상은 여러분들에게 해야 충분합니다. 다같이 주의 성경이 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전다고 변호할 때 수많은 여자들과 성경을 거듭내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정말 목사님들 머리와 가정과 사회와 몸된 교회의 머리에 이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원래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 안수기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시간이 되어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강사님으로 오시는 목사님 중에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미나도 함께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경청하고 참석한 분이 딱 두 분이에요. 37년 하는 동안에 감사로 오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석하면서 기도하시고 들었던 분이 딱 두 명이에요. 물론 저는 끝까지 있고 첫 번째가 우리 서계신 선종호 목사님. 3년 전에 감사님으로 오셨는데 처음부터까지 참석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분이 뭐 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만 이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우리 홍 목사님입니다. 이번 세미나 시작하는 28일 날 오셔서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4시간 뒤에 앉아서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강사 목사님 제가 편히 모셔야 되는데 식사도 내가 다른 데서 대접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쓸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지만 여기 참석한 이상은 나는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자는 여러분 지금부터 강사님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화장실만 많이 다녀오셔서 정말 이 주옥 같은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인데 한 5분 동안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